친족 오감만족 미국 레전드 매거진 PPL 코리아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PTL 코리아는 2016 스프링 시즌 1라운드 결산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성황리에 마무리된 1라운드 주요 리그별로 눈에 띄는 특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방송에 인사도 없어요. 원래 소개 같은 것도 좀 하지 않나요? 왜 그게 필요하죠? 아, 저희가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얘기하다 보면 다 아실 거예요. 아니요, 저희가 알아. 우리는 알아. 어, 우리는 알죠. 아나운서님을 몰라. 아, 저 다 아세요. 네. 저 다 아실 거예요. 다 아시죠? 아니,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겁니다. 네. 먼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리그 LCK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호진과 위즈덤의 공백을 새로 영입한 피넛이 완벽하게 메꾸면서 1라운드 9전 전승을 기록한 락스 타이거즈의 독주가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자, 지난 시즌 2인자에서 절대 강자로 불림한 락스 타이거즈, 이 선전의 원인이 뭘까요? SKT에 몰라? 단순히 SK텔레콤 T1이 부진했기 때문일까요? 그런 거 치면 너무 잘하지 않아요? 그거 애초에 SKT T1이 부진했다고 해서 다른 팀이 치고 올라간다 이런 느낌보다는 락스 타이거즈 자체가 지금 메타랑도 굉장히 잘 맞고요. 피넛이라는 선수를 영입했는데 팀 시너지도 잘 맞고 메타랑 굉장히 좋아요. 정글 캐리 메타가 오는데 피넛 선수가 또 캐리력이 굉장히 뛰어나지 않겠습니까? 메타도 메타인데 뭐 SKT의 부진이라든지 락스가 잘하는 거를 정글 캐리 메타에만 좀 초점 맞추기 어려운 것 같은 게 락스 자체가 기본적으로 그냥 지금 다 잘해요. 그냥 네. 되게 일반적인 맞죠. 이야기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챔피언 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네. 전날 솔랭에서 해보고 뉴틸러스가 골이라서 했다 스맵 근데 그걸로 게임 터뜨리고 막 이럴 정도로 선수들이 폼이 잘 올라가 있는데 리빌딩 영향 크게 받지도 않으면서 서로 간의 호흡도 너무 좋고 지금 예 독주 체제에는 모든 요인이 다 락스를 향해서 오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제 그 팀에 오래 있진 않았었는데 잠깐 지켜본 관계자 보티오가 라인전을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보티오가 여유가 생기니까 그 여유가 정글까지 가고 정글러 여유가 생기면 솔라인 여유가 생깁니다. 그런 식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보티오의 강점이 정글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편해요. 정글러 게임하기 편해요. 환경이 너무 좋아요. 자, 또 이번 1라운드 2위 쟁탈전이 굉장히 치열했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진해요. 또 플라이를 영입한 KT, 또 예상 밖의 선전을 보여준 진에어. 또 진에어는 일찌감치 좀 리빌딩을 마치고 IEM도 뛰었고 캐스파도 뛰면서 좀 경험을 쌓기도 했고 그러면서 백전 노장 앰비션을 또 영입했어요, 삼성이. 팀의 형으로서 들어간 거고 정신적인 지주, 애들이 이제 어린 애들이 많이 포진해 있다 보니까 형이 필요하긴 할 거예요, 팀에. 형이 형으로서 그런 역할을 해주고 그리고 경험자로서 운영해. 삼성이 지금 보면 운영이 좀 깔끔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앰비션의 영향이 크다고 보겠죠. 비슷한 케이스로 진에어 같은 경우도 사실은 리빌딩을 일찍 했음에도 불구하고 멤버들이 평소 실력 대비 무대에서 실력이 너무 떨어졌었어요. 트레이스 선수가 뭐 인터뷰에서도 밝힌 것처럼 거의 이제 코치 전향까지 고민하다가 팀에 잔류하는 거였고 탑에 소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레이스가 출전하면서 딱 중심 잡아주고 노련하게 끌고 가니까는 진에어와 삼성이 약간 비슷한 케이스로 일찌감치 성적이 좀 잘 나온 게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성적이 나온 게 아닌가. 그럼 두 분은 이번 1라운드 진에어의 강세를 예상하셨던 건가요? 예상했습니다. 뭐 어차피 확인하실 필요 없기 때문에. 아니 제가 기사로 접한 바로는 네. 김동진 해설과 클템 해설은 진에어의 약세를 예측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약세가 그 전에 있었던 실전 무대에서 너무 평소보다 약한 모습을 봤기 때문에 사실은 다 약세를 예측했을 거고. 그럼 그걸 알고도 잘 돌아갔다? 아니! 역시 빗돌이네! 글템을 넘어선 빗돌? 아 몰라. 이런 거야? 글템 동정 더 노력해야. 1라운드의 가장 큰 핵심은 이제 SK텔레콤 T1 얘기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월드베스트였던 이 팀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번 1라운드 성적이 5승 4패 6위로 마무리됐습니다. 네. 반으로 접으면 안 보여요, SKT가. 그렇죠. 이렇게 딱 접으면은 네. 그리고 4강까지 접어도 안 보여요. 그치. 원래 SKT가 4강으로 딱 접혔을 때 안 보이는 팀이 아니거든요. 근데 SKT의 부진은
아까 저희가 락스 얘기를 하면서 그것과 비슷한 느낌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팀원 간의 시너지 그리고 정글 메타의 변화. 메타의 변화가 크지 않을까요? 정글 메타의 변화. 뱅기가 원래는 이제 포마이너의 미드와 탑이 잘하니까 커버만 가지고 뭐 시야만 잡아주고 이기는 게임이었는데 요즘에는 본인이 커야 되니까 네. 스타일에 맞지 않단 말이에요. 아 뭐 뱅기 선수가 그걸 못한다가 아니라 커버 플레이의 최정점에 있었죠. 어쩔 수 없어요. 팀 컬러가 그렇죠. 팀 컬러가 워낙에 캐리하는 라인이 많다 보니까 커버 플레이를 강요를 당하고 그 커버 플레이를 연습을 하면서 이게 최강자의 그런 메타에 그런 것들을 자리 잡았는데 메타가 확 바뀌면서 니달리 나오고 그레이브즈 나오고 하니까 좀 적응을 못하고 있는 와중에 마린 선수가 나갔어요. 직후가 못하는 게 아니라 직후가 합류를 하긴 했는데 팀 시너지가 아직까지 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메타에 적응도 잘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직도 SKT는 좀 정비 과정이다 라는 느낌이 들고 어떤 뭐 뱅기 하나의 문제 이런 거 절대 아니고 마린 하나의 부재의 문제 이런 거 절대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른 선수들도 많이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만 걸치면은 그동안 SKT가 노하우가 있어가지고 저는 귀신같이 부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것 중에 SKT 걱정이라는 말이 있는데 어찌됐건 간에 저는 그래도 우승을 락스가 하지 않을까. 다음 시즌은 저도 정말 모르겠는데 이번 시즌은 그래도 락스가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렇지. 자, 이번에는 LCK에 이어 LPL 소식입니다. 2016 스프링 시즌을 앞두고 마린 선수, 이지훈 선수 등 거물급 선수가 대거 LPL에 진출을 했는데요. 우선 QG와 RNG가 각각 1위를 달리고 있고요. A조는 팀 스네이크와 팀 위가 각각 2, 3위를 차지했고요. B조에서는 IG와 EG가 RNG의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이 뭘까요? 아래부터 보면 괜찮 보이니까 LGD의 저조한 성적입니다. 그렇죠. LGD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시점에서 기준으로 맨 아래에서 공동 1등이죠. 근데 왜일까요? 마린 선수가 영입이 됐어요. 일단 LGD에 전문가 아닙니까? 이분이도 최근 경기 제일 많이 본 사람. 예, 그렇죠. 제가 최근 경기 제일 많이 봤지만 일단 정글이 일단 한 번을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팀이 나아지는 점이 없고요. 정글로 이번에 또 영입했더라고요. 네, 세 번째 정글러까지 안 되면은 좀 미래가 굉장히 불투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마린 선수의 성향상 뱅기 선수를 정말 자유자재로 썼었거든요. SKT T1 시절에. 근데 일단 말이 안 통해. 중국 가서 일단 말이 안 통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얘를 못 쓰는 거죠. 고급적으로. 그러니까 들어가서 와드를 받고 어떻게 시야 장악을 해주고 그리고 나는 여기서 이렇게 할 테니까 내가 여기서 만약에 죽더라도 네가 여기서 이득을 보고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어찌됐건 간에 그런 팀원 간의 시너지가 안 나오고 있고 마린 선수가 LGD의 분위기에 적응할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또 이번에 새롭게 각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 있어요. 바로 QG와 RNG. 그렇죠. 이거는 QG 관련해서는 저는 다른 패널들의 의견도 궁금한 게 도인비가 정말 이제 중챔이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성적으로 놓고 보면은 도인비가 잘하는 건가 아니면은 중독이 못하는 건가. 왜냐면은 사실은 도인비에 대한 한국 팬들의 평가는 높지가 않았었단 말이에요. 사실은 도인비 최소한 빅토르만큼은 중챔이 맞습니다. 빅토르만큼은 아 그리고 다른 것도 수준급인데 빅토르만큼은 전 중챔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스위프트 영향도 굉장히 큰 것 같고 크죠? 그렇죠? 네. 스위프트는 LGD에서 정글 얘기한 것처럼 정반대 측면인 거죠. 그렇죠? 확실히 스위프트의 꾸준함하고 도인비 선수의 각성이 모이니까 QG는 2라운드에서도 꽤 활약을 기대해볼 만한 팀이 아닌가 싶습니다. RNG는 지금 계속해서 영입을 시도하고 있어요. 포기를 모르고. RNG 팀명 잘 지었어. 영입을 포기하지 말고 Never give up. 중국 리그에 대해서 하나 정리라고 하면은 거기는 한국인이 잘하는 것보다 거기는 중국인이 잘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제일 중요해요 이게.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어찌됐건 한국에서 넘어간 선수들은 그 아예 생 아마추어로 넘어간 게 아니면은 한국의 그 한국적인 분위기를 알고 있어요. 연습 환경, 연습 분위기 어느 정도 뭐 빨리 일어나고 뭐 감독님 말 듣고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데 중국 선수들은 그게 없어요. 처음부터 그게 없는데 얘네들도 조금 다른 게 처음에 아마추어로 데뷔해서 한국인 코치 밑에서 배우면은 그게 좀 잡혀요. 이게 좀 잡히기 때문에 RNG가 딱 그 케이스거든요. 이거 중요한 거 RNG가 딱 그 케이스인데 되게 어릴 때부터 아마추어로 딱 데려와서 얘네들을 키운 거예요. 키워서 얘네들이 포텐셜 있다. 진짜 잘하는 포텐셜 있는 어린 중국인 선수들이 5명이었어요. 5명이었는데 거기서 마타랑 루퍼가 들어간 거지.
진짜 최고의 영입이라고 생각을 하고 얘네들은 그냥 중국인만으로도 성적이 그래도 중위권, 중상위권까지는 갈 것 같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마타루포가 들어가면서 와 이건 정말 최고의 시너지다 라고 느끼는 팀이에요. 자 이제 유럽으로 갑니다. 거기도 또 혼돈의 도가니탕이 있지. 네. 아. 1등이 그렇게 많은 건 처음 봐요. 뉴 LCS에서는 1위 경쟁전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치열한데요. G2 e스포츠와 S2K 그리고 바이털리티 등 총 3팀이 1라운드 종료 현재 공동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EU LCS가 1위 팀이 3개나 있잖아요, 공동 1위가. 그래서 좀 주목하는 플레이어들 한 명씩만 얘기할 수 있나요? 전 눅덕. 저는 엠퍼러 선수. 아, 저는 눅덕. 아, 나도. 한국 팬들이 좋아하는 육덕. 본인만 욕덕. 근데 바이탈리티가 이제 또 취향이 이제 또 LCS 중계를 저희 쪽에서 하고 있으니까는 같이 이야기를 해봐도 지금은 이제 엠퍼러를 필두로 해서 뭐 G2가 좀 더 강했었고 실질적으로 느낌도 그런데 이게 약간 약발이 다할 수도 있는 느낌이 들고 오히려 바이탈리티 같은 경우가 좀 꾸준히 점점 괜찮아지고 있어서 2라운드에는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 또 그렇게 예측을 하더라고요. LCS 중계진들은 순위가 또 한번 정해지면 지기 싫어하는 마음은 누구나 똑같잖아요. 공동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 세 팀 2라운드에서는 어떨까요? 일단 저는 SK는 떨어지지 않을까. 아. 외적인 문제도 좀 네, 크고 좀 있고 류 선수 폼이 오히려 팀 발목을 붙잡는 느낌이 좀 들긴 해요 요즘에는. 저는 트릭 엠페러 힘으로 그래도 G2 스포츠가 저는 아까 하죠. 말씀드린 이유로 바이탈리티가 오히려 좀 더 치고 나갈 수 있을 것 같다. 저도 바이탈리티. 그럼 저는 G2 한정. 이렇게 나눠먹는 거야? 나도 처음에는 바이탈리티였잖아. 바이탈리티였는데 그래도 트릭이랑 엠페러 좋아해. 재미없잖아 똑같이 가면은. 자 그럼 이번에는 LCS 북미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라운드 7주차 28일까지 경기 결과 플라틱의 후니와 레인오버를 영입한 임모탈스의 12승 1패 단독 질주가 확연히 눈에 띄는데요. 러쉬 선수의 C9과 후이 선수가 속해 있는 CLG가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전통의 강호들을 꺾고 1위를 수성하고 있는 임모탈스. 이 선전의 원인 어디라고 보십니까? 뭐, 딱 봐도 한국인들? 네. 네, 그렇죠. 한국인 네, 두 명의 레인오버와 후니 선수의 뭐 슈퍼 캐리도 빛이 났고 그리고 그 선수들이 결정적인 게 뭐냐면은 그 선수 두 명이 가지고 있는 팀 케미가 정말 좋아요. 정말 후니 선수가 다 받아주면서 어떤 사람과도 잘 융화되는 그런 탑 라이너고 레인오버 선수도 그에 맞춰서 굉장히 쾌활한 성격이고요. 그러면서 다른 북미 친구들과 함께 마인드도 잘 맞고 아 북미 오픈마인드 아니야? 네, 북미 오픈마인드니까 후니가 원래 눈에 띄는 스타일에서 그렇지 사실은 레인오버가 지난 시즌에도 같이 이룬 업적임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한국 팬들한테는 평가절하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놈의 끼고버 때문에 아 그럼요 근데 레인오버 선수는 지금 언급한 것처럼 정말 MVP를 받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네, 받아야 유럽에서도 미국에서도 MVP 깜이죠 지금 또 북미 전체로 봤을 때는 이 개인 교전에 의존하는 이모탈스를 꼭 잡아야 되지 않나. 네. 이모탈스가 보면 게임 내용이 되게 잘 던져요. 그냥 막 서로 잘리고 하는데 글로벌 골드 이기고 있고 잘리다가 어쨌든 한 탄을 이기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 상대가 던져주는 거 받아먹을 능력은 다른 팀도 있어야 국제 대회에서 힘을 좀 갖지 않을까. 대놓고 던지는 팀이거든요, 이모탈스. 그렇죠. 확실히 이모탈스가 전승으로 우승을 할 거다라는 생각은 저는 절대 안 했어요. 잘 던져요. 무조건 1패 이상 혹은 물라까지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했는데 거기까지는 안 갔고 못 빨아먹어 애들이 던지는 걸. 아, 그럼요. 그리고 CLG와의 경기는 초반에 뭐 누가 유리했다가 역전을 했다가 바로 스틸을 당했다가 압도하고 뒷도하고 정말 다 있거든요. 재밌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길 권장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슈퍼플레이 소식을 전하는 더 펜타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5위는 브라질 리그 CMB와 INTG 경기에서 나왔습니다. 다음에는 북미로 갑니다. 팀 리퀴드와 임모탈스의 경기였습니다. 후니 선수의 퀸을 주목해보시죠.
dodging the bombs. Matt will go down, an unstoppable Hootie, and a nice combo comes in from Rainover. Means Lorla will go down as well. A double kill for the Quinn. Adrian knocked in. The vault continues, and a triple kill comes through. Make that a quadra kill for Hootie. No guard's crack this time, and a penta kill for Hootie. After all, on the Quinn. 더 펜타 3위, 에코폭스와 팀 리퀴드의 경기. 에코폭스는 앨리스가 빠져있는 4대 완타, 불리한 상황. Flash combo comes in and Dardock, he gets Froggen, and Froggen's gone, they catch back in a minute. Oh no, they got Piglet, and now Dardock is low, and Keith is still alive. He's doing so much damage, it's a double kill, it's another one picked up. That's everybody from Team Liquid just dropping. Oh my god, Keith is a superhero. 72nd death timers on the other side right there. 이어지는 더 펜타 2위, 퓨즈와 OMG의 경기. 3라인을 밀고 있는 이즈리얼 페코 선수, 꽃비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더 펜타 대망의 1위는 LPL 이디지 세프 선수의 손끝에서 나왔습니다. 제드가 백도하고 있는 상황, 4대5 한타가 열렸습니다. The triple is there! I think that's the quadra! Is it gonna be the penta kill? It will be! Zep gets another penta versus LGD! And this is why you do not give the mana protect the AD carry. 소환사의 협곡에서 펼쳐진 소름돋는 슈퍼플레이 더 펜타! 다음 주에도 이어집니다. 3월 첫째 주 LCK 일정입니다. 3월 2일에는 스베누와 지네어의 경기, 그리고 콩두와 CJ의 경기가 이어집니다. 3월 3일은 2위 싸움을 벌이고 있는 삼성과 KT의 경기, 그리고 1라운드 전승에 빛나는 락스타이거즈와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롱주의 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3월 4일에는 CJ와 스베누의 경기가 이어지는데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2016 LCK 스프링 2라운드,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제 2라운드 롤서가 공개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2라운드 2위는 어느 팀이 차지하게 될까요? 이게 사실 1위를 맞추는 것보다 2위를 예상하는 게 더 힘든 라운드가 될 것 같더라고요. 퓨리가 합류한 농주 쪽에 저는 한 표를 던지고 싶어요. 농주. 저는 삼성. 게임수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아, 크라운 선수의 연습. 네, 크라운.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이제 두 개 이미 썼으니까 다른 분들은 아니 두 개 썼어도 붙을 수 있잖아. 네? 아 붙을 수 있지. 뭐 막 던져 뭐 아닌 말고 저는 CJ. 와. 네. 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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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는데 CJ 팬 여러분 사랑합니다. 와. 네. 일단은 여기서 이렇게 탑승하나? 버블링이 실전에서 실수를 많이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내부적으로도 충분히 알고 있고 또. 네. 강수영 같이 생긴 정민이가 또 KDM의 CJ에 복귀를 했어요. 그리고 CJ가 본인의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뭔지 좀 알아가는 단계 되면서 1라운드 후반에도 성적이 꽤 좋아졌었기 때문에 네 저는 2위 충분히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CJ 팬 여러분. 저도 그 CJ 쪽으로. 야 이거 진짜 한번에 야 한번에 나중에 하나라도 아프리카 프릭스도 있고 스페드 소니콘도 있고 콩두도 있는데 그러면 그럼 락스에 락스. 락스 괜찮은데? 그러니까 락스 하면 괜찮지 않아요? 괜찮은데? 그러니까 전적으로 락스가 2등 하겠지. 큰 거였는데 이게? 때문에. 아니 뭐 때문에. 작년 스프링 똑같잖아. 작년 스프링도 1등 했다 2등 했는데 그치 다시 가? 그치 대자뷰처럼? 빅뱅이 말도 SK가 우승할 거다. 가! 3월 5일에는 다크울브즈와 스타더스트의 경기, 그리고 웨이와 에버의 경기가 준비되어 있고요. 3월 7일 월요일에는 다크울브즈와 위너의 경기, 그리고 웨이와 스타더스트의 경기가 펼쳐집니다. 이튿날인 3월 8일에는 MVP와 스퀘어의 경기가 이어질 텐데요. 자, 혹시 눈에 띄게 주목해야 할 팀이 있다면 어떤 팀들이 있을까요? 이 챌린저스에서. 일단 IM 때문에 ESC 에버가 경기가 없는 일정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MVP가 여기서 얼마나 꿀을 빨아놓냐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선두 싸움을 하고 있고 실질적인 실력이 MVP랑 ESC 에버랑 투탑 체제이기 때문에 뭐 에버팔 유너스도 따라가고는 있지만 MVP가
절대 이제 비기는 것 없이 무조건 승점을 쌓아놔야 되지 않나. 네. 챌린저스 코리아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여성 유저들을 위한 단 하나의 축제 2016 LOL 레이디스 배틀 스프링이 또 개최됩니다. 지난 2월 29일부터 참가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티어 관계없이 누구나 참가하실 수 있으니까요. LOL 여성 유저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도움이 안 나와 근데? 저는 이게 주인들로 뒷자리가 얘가 그리고 야 그리고 리건니라고 불리고는 있지만 실제로 뒤태를 보면 정말 숨 막혀요. 텁텁해가지고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한 거 아니야? 여러분은 지금 본능 충실, 감성 충만 모두의 LOL 매거진 PTL 코리아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코너는 이름하여 비공식 회담입니다. 왜? 좋은 점이 아니니까. 왜 비공식 회담이라는 거죠? 그 코너 이름이? 우리가 지금까지 한 얘기들의 상당수가 좀 쓸데없는 얘기였지만 네. 이제는 본격적으로 좀 쓸데없는 얘기를 나눠보자. 아, 쓸데없는 얘기. 네. 아, 그래서 비공식. 네, 그런 거면 뭐. PTL 코리아 비공식 회담의 첫 번째 주제. 그러면 빠밤 해주세요.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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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따란. PTL 코리아 비공식 회담 첫 번째 주제. 빠밤. LCK 비공식 가성비 왕을 찾아라. 아 진짜 저렴하다. 가성비 왕이 뭐야? 아니 이거 가치가 높은 것도 아니고 가성비예요. 아나운서님이 여러분이 LCK를 보시면서 아 이건 진짜 돈 되는 플레이다 하셨던 경기. 아 뭐야 이게 돈 되는 플레이다. 돈 되는 플레이다. 이건 진짜 값진 플레이다. 귀중한 플레이다. 아무튼 말까리 플레이다. 그렇게 좋은 표현을 받는 그래,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 뭐 이런 거. 아, 조회수가 올라가고. 제가 실수했네요. 광고료가 올라가는 플레이. 뭐 저 먼저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가성비 저는 그런 측면보다는 아까 말했던 거의 연장선상인데 하찬이와 트레이스 어떤 그 갈림길에서 현역을 선택했는데 기대 이상으로 넘나 잘해줘서 넘나 네, 좋은 거다 넘나 잘해줘서 팬들도 좋아하고 본인들도 어떤 또 다른 계기가 됐고 뭐 모두가 행복한 상황이 됐다. 저는 트레이스랑 하찬이가 가성비는 아니고요 가장 좀 눈여겨볼 만한 선수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성비라는 단어 그 자체만으로만 딱 놓고 보면은 피너스 선수랑 확실히 이 기존에 있는 강팀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피너스 선수가 가격이 그렇게 세진 않을 거예요. 아니 전문가 되게 설득력 있어. 아니 계산적이야. 많이 들었잖아. 중국 갔다 온 사람 달라. 그러니까 네. 이게 좀 다를 거란 말이야 페이가. 그러니까 가성비가 좋은 거지 피너스는 결과론적으로. 아니 저는 뭐 이제 삼성 크라운 선수가 그렇게 주목받진 않았거든요, 사실. 그 연습벌레다 말만 많았지. 사실 연습벌레라는 건 포장하기 좋은 말이에요. 그렇지. 네, 근데 요즘에는 결과가 잘 나와주고 있고, 존 크리머 선수가 분명 롤드컵 때 좋은 모습 보여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몸값이 쭉 내려간단 말이야. 그렇지. 내려왔지. 근데 다시 CG 와서 잘해주고 있어. 가성비 좋다는 거죠. 종합해보면 그래도 1위, 락스 타이거즈의 정글러 피노 선수가 아무래도 이번 1라운드의 가성비로는 최고가 네. 아닐까. 가성비 떠나서 저는 시즌 MVP 1라운드만 뽑아도 저는 피너신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 생각할 수도 있죠. 비공식적으로 전화 연결 한번 해보죠. 피너 선수가 굉장히 어린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죠. 생긴것도 너무 귀엽고 네. 예쁘게 생겨가지고 너무, 너무 야성적으로 다루지 말자고요. 네. 봤어.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PTL 코리아입니다. 저 누군지 아세요? 아, 모를 수 있어요, 모를 수 있어요. 저는 이현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네. 그럼 우리 궁금한 거 빨리빨리 물어보죠. 네네. 그러면은 바로 가보죠. 돈 액수는 좀 그러니까 몇 번째로 받아요? 다섯 번째. 여기 팀에서요? 네네. 아, 당연히. 약간 비밀이긴 한데 그래도 이런 거는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일 제가 첫째 맞죠. 아 역시 우리가 정확했네요 그러면. 네, 그렇죠. 가성비 최고네요. 그러니까. 또 다음 질문 누구? 그러면은 올해가 끝나고 나면은 내 연봉이 지금 네. 기준으로 몇 배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그냥 던지면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보여줄 게 많잖아요. 아니 그게 선수들이 연봉 협상을 무서워하면 안 돼. 선전포고를 딱 해놔야 돼. 난 지금 이렇게 폼이 좋으니까 내년에는 아, 네. 한 10배 받겠다. 야. 내년에 한국에서 하면 그래도 두세 배는 떠야 되지 않을까? 세 배! 세 배 나왔어요. 그럴만하지.
맞아 잘하니까 받을 만하지. 잘하니까 이렇게 잘하는데. 네, 피너 선수 마지막으로 팬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요? 네 하시죠. 네 응원해주셔서 감사해요. 참 귀여워요. 잘 귀여워. 네. 잘 자요. 잘 자요. 네 전화해줘서 고마워요. 연습 잘해요. 가성비계 최고. 네. 이제 이거 나머지 멤버들 자리 잡은 상태에서 마지막 신입으로 들어온 거라서 그거는 어느 정도 예측됐고 그거 이상으로 근데 이제 잘한다. 네 그게 중요한 거죠. 귀엽네 그리고. 많이 귀엽죠. 팬 많겠어. 특히 여성 팬들. 팬 마음도 이것도 많이 따라오고. 그렇죠. 아유. 네 그리고 PTL 코리아 해시태그 이벤트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이벤트는 트위터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PTL 코리아에 관련된 이야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에 관한 얘기, 어떤 얘기를 글로 쓰시고 해시태그를 하고 PTL 코리아만 쓰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마구마구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시태그 쓰면 내용은 상관없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좋은 점 소개해주세요 뭐 이런 걸로. 전혀 상관없는 거죠. 여러분의 재미있는 글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자 이제 클로징을 할 시간인데 우리가 이제 첫 호흡을 맞춘 시간이잖아요. 네, 네. 클로징 멘트도 같이 좀 짜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뭘로 할까요? 그런 클로징 멘트. 제작진은 뭘 하게 되면 우리가 저 이거 이런 걸 많이 아니 여기 모인 멤버가 저 아 근데 어쨌든 회담도 비공식 회담이고 본인들 불러오면 좀 할 얘기 많지 않을까요? 누굴 불러요? 아 지금 네 우리 김동준 클텐. 아 동준 클텐. 아 이 부르는 거 그냥 예준이 형까지. 아 야. 아니 용준이? 아니 그러니까 그냥 기왕 부르는 거 비공식 아저씨... 회담이 공식 회담이 되는 거죠. 그 세 분이 오면 아저씨는 저희 계속 이상한 얘기 할 거예요. 김동준과 클텐이 함께하는 그날까지? 그날까지? 저희 그날까지 하면 우리가 빠지는 거야 그럼? 누군지는 얘기할 것 같은데. 누군지는 얘기 다 했고 네. 너무 직접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는 네. 그분들이 오시는 그날까지 아, 하죠. 아 그러면. 좋네요. 네. 아 그분들이 함께하는 그날까지. 그분들이 함께하는 그날까지. 그분들로. 괜찮겠죠? 네네. 괜찮겠죠 우리? 아, 제가 알바 아니죠 뭐. 자 그럼 갈게요 클로징. 네. 아 가시죠. 네. 네, 지금까지 저는 PTL 코리아의 이영경이었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함께하는 그날까지 PTL 코리아!